안녕하세요. 기백 약초꾼입니다. 오늘도 능히 구강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길가에 초입에 이렇게 산 기름나물이 꽃을 만발을 해서 아주 저를 아주 기쁘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서 또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참을 올라오다 보니까 뽕버섯이 있네요. 뽕나무 버섯을 우리가 보통 뽕버섯 있다 하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싱싱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요 뽕버섯은 밑에 이렇게 가락지가 보이죠? 요게 뽕나무 버섯입니다. 요 가락지가 없는 것은 뽕나무 부치고요. 예, 요것도 이 따서 먹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맛이 들리게 되면은 아주 이 버섯이 아주 매력이 있는 버섯입니다. 아주 탐스럽게 달려있죠. 예, 여기는 밀버섯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밀버섯은 이렇게 뽑아보면은 대부분이 단단합니다. 예, 아주 그 만져보면은 단단한데, 이 밀버섯도 아주 맛이 굉장히 좋죠. 예, 이것은 밀버섯인데, 물이 지어 나는 데는 아주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여기가 아주 외롭게 하나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이거 접시 꿀꺽이가, 이거는 아주 상태가 깨끗한 접시 꿀꺽이 버섯이 지금은 거의 다질 때인데, 이제 이렇게 나 있던 것이 자라질 못하고 이렇게 있네요. 아유, 밑에도 보니까 아주 깨끗하죠. 이것도 접시 꿀꺽이 버섯도 우리가 식용을 할수 있는 버섯입니다.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예쁘죠. 에, 모르는 분들은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하니까 독버섯인 줄 아는데, 이거는 독버섯이 아닙니다. 자, 여기 또 운지버섯하고 뽕버섯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나 있네요. 이 운지도 이 아주 막 흔한 버섯이지만 항암에 굉장히 좋은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꼭 보시면은 따오십시오. 이게 운지와 뽕버섯입니다. 여기는 또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 이렇게 나 있네요. 이곳에는 송이도 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올해 송이는 제가 참못 봤습니다. 요거는 황소 비단 그물버섯인데 많이 상했네요. 요것도 우리가 식용을 하는 버섯입니다. 잘 보아두십시오. 아주, 이게 물이 지어서 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여기서부터 능이가 보일 텐데, 능이가 보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 이거는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올라왔을 때는 이걸 못본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밑에도 하나 나고, 위에 쪽에도 하나 이렇게 주먹만한 게 제법 큽니다. 요 노루궁뎅이 버섯은 요 털이 노루궁뎅이 있는 데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항암도 있고 또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좋은 성분이 있다고 발표가 되면서 인기가 참 좋죠. 오늘 노루궁뎅이도 보았네요. 아이고, 예쁩니다. 아이, 저기는 까치살모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까치살모사 7.4가 저를 딱 노리고 있습니다. 이놈아, 왜 거기서 노리고 있느냐? 저 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꼬리를 탁탁 들리고 저렇게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탁발 뒤축 같은데 이런 데를 바짝 뛰어서 뭡니다. 그이 7.4한테 물리면은 일곱 발짝을 못 뛰고 가서 사망한다고 해서 이 7.4라고 한답니다. 이 7.4는 매우 독이 아주 강한, 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제일 크고 아주 독이 강한
이 뱀인데, 땅꾼 아저씨들이 봤으면은 오늘 아주 횡재했다고 좋아했을 텐데, 저희들은 이런 뱀들을 잡지 않고 그냥 보고만 지나갑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예, 여기는 명이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3송이 짜리인데, 요거는 다 벌레가 하나는 먹고, 요거는 그래도 꽤 컸는데, 그대로 말라있네요. 야, 여기는 우회라서 그런지, 돈안 샀고 그대로 말라있네요. 3송이 짜리인데, 나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이 가물어 놓으니까 그대로 아주 예쁘게 마르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싱싱해서. 아이고, 요쪽 거는 완전히 능이가 사가서 주저앉았네요. 아, 요것도 꽤 컸던 건데. 아, 요거는 또 작은 반면에 요거는 그대로 깨끗하게 말랐네요. 아이고, 지난번에 다닐 때이 버섯을 분명히 못 봤는데, 이렇게 있는 것을. 이 정도 사갔다고 그랬으면 꽤 컸던 능이 버섯인데, 여기도 이 사근 능이가 하나 있네요. 이것도 많이 컸었는데 다 사갖고 조금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아주 아깝습니다. 그래서 능이 사는 꼭 이렇게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힘들지만. 예, 이것도 그냥 막 국물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여러분 능이 사촌이라고 되는 개능이가 여기 한 동생이 보이네요. 예, 개능이가 매우 쓰죠. 여기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아이고, 여기 몇 송이가 골고루 이렇게 나 있네요. 예, 아주 이 버섯도 많이 쓰죠. 여기도 하나가 있고. 아, 개능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위쪽에도 깨끗한 게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아주 제가 지난번엔 못본것 같은데 아주 깨끗하게 말라 있네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오래돼도 그대로 이렇게 마르는 이런 능이도 있습니다. 예, 요것도 아주 깨끗하게 말랐고, 예, 요것도 지금 따가지고 가면은, 예,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주 바짝 말랐네요. 예, 요것도 바짝 말랐고, 요것도 돌 옆에 있는 것도 요것도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말랐습니다. 지난번에 다녔을 때는 전혀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다시 또 오면은 능이 자리에는 또 이렇게 능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요것도 뭐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쪽에는 능이가 제법 많이 썩은 것 같은데, 아유, 이게 대단히 컸던 능인데 다 이제 썩어갖고 주저앉고 이렇게 대만 조금 남았네요. 와, 이것도는 많이 컸었는데, 아유, 이거를 제가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주저앉고 여기서 능이 속에 벌레들이 보글보글하게 끓겠습니다. 제법 송이가 컸던 건데, 아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곳을 못 보고 이건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 컸었으면, 지난번에 땄었으면 꽤큰 버섯이었을 텐데, 이걸 못 봤네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예. 예, 상당히 커 보이죠? 이게 지금 마르고 주저앉아서 그렇지, 싱싱할 때 갔었으면, 이게 거의 1kg 가까이 나갈 수도 있는 버섯입니다. 아주 지금 바짝 말라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도 조금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서 보고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예. 그냥 가지고 가서 예.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이 밭에는 꼭 이렇게 한번더 와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내려온 길에 이또 송이가 혹시 나려나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송이는 한 송이도 안 나고 이 쓴맛 그물버섯만 아주 생생한 게 하나 있네요. 아주. 아, 올해는 이 산에 송이가 전혀 안 났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날릴지 모르겠는데. 독버섯이죠. 아유, 저쪽 참나무에는 이 불로초가, 아이고, 이건 작년에 이 썩은 거고, 요거는 올해 거고, 예, 요거는 올해 거네요. 요것도 올해 난 거고, 이 불로초를 또 이렇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가을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참나무가 많은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영지를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산행을 여기서 마감을 하고 또 다음 영상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백 약초꾼입니다.